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예전에 비해 목회자를 지원하는 비율이 줄었지만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신학교는 매년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전하는 바울의 편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은 아들과 같이 아끼고 신뢰하는 자신의 제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에베소 교회는 교회의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3년 반, 다른 교회에 비해 오랫동안 사역했던 교회이고 오랜 선교 사역 가운데의 중요한 거점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떠날 때 슬퍼하였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통해 그들 가운데 얼마나 깊은 유대감이 있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이토록 특별한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음을 듣게 되었고 디모데 전서를 보냄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목회적으로 권면하면서 전하고자 하는 가르침의 중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거짓 선생들과 달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바울은 권면합니다. 교회 질서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야말로 교회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바른 질서를 위해 성도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언행을 자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른 사람을 세우거나 자중시키는 기준을 가르칩니다. 바울이 전하는 직분자의 기준은 어떤 특별한 능력의 유무가 아닙니다. 절제 있는 모습, 사람의 책망을 받지 않고 집에서도 밖에서도 존경받을 만한 모범적인 모습, 무엇보다 깨끗한 양심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특별하지도, 어찌 보면 교회만의 특성을 띠지도 않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에서 보편적인 기준을 가지고 바르게 산다면 교회를 넘어 세상의 모범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온전히 보이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 디모데에게는 나이가 어리다는 작은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대해 경건한 믿음의 본이 되며 존경받는 모습이야말로 바른 목회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에베소 교회에는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권면하는 태도는 각각 다르지만 모두 가족같이 대하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과부와 장로 그리고 종들에 대해서도 권면합니다. 구체적인 가르침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존중하며 질서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목회자 디모데만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온전한 모습을 지키는 것은 목회자만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유지해야 할 성도의 태도입니다. 교회를 향해 비판하고 조롱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르고 선한 일을 실천해야 마땅한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서도 이루어져선 안 되는 잘못을 저지를 때, 특별히 교회 사역자의 타락한 모습이 전해질 때에 이와 같은 목소리가 더욱 거세집니다. 어쩌면 교회가 영적 긴장감을 잃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목회자 또 지도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합당한 흠없는 온전한 모습을 지키고자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면 교회는 비로소 세상의 기대를 넘어선 그리스도의 품격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